FX 2 대입하면 6이죠. 그러면 2랑 6 사이를 마이너스에서 2 사이에서는 여기 6이랑 2랑 6을 지나는 요런 이차함수.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돼요. 유리함수 생각해 보면 유리함수는 y는 X의 대칭축이 마이너스인 건 알겠는데, 얘는 마이너스 2, A를 대칭이 중심으로 하고, 분자가 마이너스 A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대략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랑 A를 대칭축으로 하고, 얘가 음수니까, 그림 그리기가 애매하네. 마이너스 2랑 A가 양수면 여기가 대칭이 중심이고 분자가 음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겼을 테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A 여기가 대칭이 중심이고 분자는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럼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인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지금 그려가지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여기 점근선식이 A지. 이 A가, 하나씩 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2인데, 1이면 어떻게 될것 같아? 아래쪽은 교점이 없지. 요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 어딘가 여기서 달라붙을 텐데 이게 무한히 많을까? 아니겠지. 그럼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2가 되면 어떨까? 여기 2에 달라붙는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달라붙어서 얘가 여기 끝에 붙어 있는 볼록볼록이들과 무한히 많이 만날 거 아니야. 아, 그럼 2는 괜찮은 거잖아. 그럼 이런 개념에서 볼 때, 2보다 조금 큰 거, 뭐 예를 들어 4다,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은 거지. 6은 어떨까? 6은 여기서는 안 만나잖아. 근데 유리함수가 얘만 있냐고. 얘도 있잖아. 얘가 거꾸로 반대로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로 무한히 만나주지 않을까? 그러면 6도 괜찮은 거.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에서는 여기다 적자. A가 양수일 때는 2에서부터 여기 그림 그려야 되나? 그림 그려야 될지 모르니까 밑에 적읍시다. A가 양수 범위에서는 2에서부터 6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 할 텐데 그 중간에 빠져 있는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0이 되면 이 함수 자체가 유리함수가 아니라 그냥 0이라는 함수가 되겠지. 0이랑은 요거랑은 교점이 무한히 만나는 건 아니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이 그림 생각해보자. 이 그림은 아래쪽에서 정근선 생기잖아. 그럼 아래쪽에서 얘가 이렇게 정근선이 생기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생긴다면, 무한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그렇다면, 얘도 안 돼요. 답은 여기겠네. 정수 A는 2랑 3, 4,